안녕하세요. 미카의 심리상자입니다. 이 영상 속의 그림들은 1700년대 말에 중국 광저우를 방문한 한 서양인이 직접 목격한 것을 그린 것으로 1801년에 유럽에서 책으로 나왔습니다. 무슨 장면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우리나라 예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사진이 아니다 보니 리얼한 느낌보다는 많이 순화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중국 남자들이 발에 신는 것을 만드는 여자입니다. 면과 금실을 이용했는데 매우 따뜻했다고 합니다. 중국식 맷돌을 돌리는 모습입니다. 둥근 돌판 위에 맷돌이 수평으로 놓여 있어 곡물이나 옥수수 같은 것을 넣고 손잡이를 돌리면 빠지는 간단한 구조입니다. 맷돌을 돌릴 때에는 앞으로 미는 것이 아니라 뒤쪽으로 밀었다고 합니다. 베개 상인입니다. 중국 서민들은 주로 나무 줄기를 엮어서 만든 베개를 사용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안쪽이 텅 비어 있었고 가볍고 탄성이 좋았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가죽을 덮어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환전상의 모습입니다. 그는 받은 달러를 살피고 있습니다. 확인이 끝나면 당시의 환율로 테이블 앞에 있는 작은 동전으로 바꿔줍니다. 중국 동전은 구멍이 뚫려 있고 왕조 마크가 있었습니다. 오른손에 있는 기구는 달러가 진짜인지 의심스러울 때 잘라보는 도구입니다. 당시에 중국 하류층은 먹는 것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개구리나 쥐를 잡아서 먹었고, 말려서 거리에서 팔기도 했습니다. 한밤중에 한 남자가 철망 위에 불을 피워 들고 다니며 개구리를 잡는 모습입니다. 모자를 만드는 장면으로 중국인들의 여름용 모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캡은 갈대 같은 것을 성기게 짜서 만들었습니다. 모자 중앙에는 암소의 가벼운 배터를 붉게 염색한 것을 장식물로 달았는데 불티나게 잘 팔렸다고 합니다. TV가 없던 시절 사람들의 오락거리 중 하나였던 요지경입니다. 요지경 주인은 손님이 구멍으로 안을 들여다보면 줄을 이용해 확대경으로 스토리가 있는 입체적인 그림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증류주를 만드는 장면입니다. 당시 쌀로 만든 증류주는 중국 상류층에서 주로 마셨는데 쌀을 발효시킨 후에 끓여 증류된 알코올을 항아리에 담았습니다. 맛이나 도수는 유럽에 저급한 라인강 백포도주 비슷했다고 합니다. 구멍난 철 용품을 땜질하는 땜장이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불을 피워 납을 달구어 철로 된 용품에 구멍이 난 곳을 땜질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계속 사용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독사를 파는 상인입니다. 중국인들이 약이나 먹거리로 사용하는 배은 종류가 많지만 그 중에서 독사는 산 채로 항아리나 튜브에 넣어져 팔렸고 먹거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인형극을 하는 장면인데 낮은 의자에 올라선 사람이 발목까지 긴 천으로 가리고 안에서 인형을 조종하며 인형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맨 위에 인형극의 무대에서는 작은 인형들이 연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당시 중국은 밤에 성문 근처나 거리 끝 바리케이드 지점에 야경꾼들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들은 시간에 대한 신호를 보내고 경계 태세임을 알려주기 위해 한 손에 등불과 함께 대나무 통을 들고 막대로 그것을 두들겼습니다. 지나가다 걸리면 검문을 받았는데 의혹이 없어야 보내주었습니다. 당시 대장장이의 모습입니다. 한쪽 바구니에는 망치, 펜치, 숯, 풀무 등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매달려 있는 것은 모루라는 것으로 뜨거운 쇠를 두드릴 때 사용하는 받침대입니다. 겨울용 모피를 파는 판매상입니다. 그들의 머리에는 낙훈 꼬리털 같은 장식물이 달려 있었습니다. 중국 숲에는 이런 모피의 원천이 되는 야생 동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때로는 시베리아 모피나 아메리카 북서해안의 해달 모피도 있었습니다. 건축용으로 돌을 규격에 맞게 자르기 위해 망치와 뾰족한 끌을 사용하여 자르는 작업을 하는 모습입니다. 한쪽에 스크린막을 세워둔 것은 그 파편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돌아다니며 약을 파는 약재상으로 당시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또 때로는 그들이 의원 노릇을 하기도 했습니다. 약으로는 주로 약초가 사용되었으며 질병이나 장애에 따른 상세한 처방책이 있었다고 합니다. 개를 데리고 동양하는 중국 거린의 모습으로 훈련된 개가 발 아래의 나무 막대를 누르면 맞은편 끝에 묶여있던 돌이 올라가고 거린이 나무 그릇으로 받는 묘기 같은 것을 보여주고 얻어먹었다고 합니다. 당시 중국 거린들은 묘기용 동물들을 하나씩 데리고 다녔는데 대표적으로 개, 뱀, 그리고 원숭이였습니다. 광저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신발 수선공입니다. 바구니 하나에는 수선 도구나 연장이 들어있고 다른 하나에는 의자와 가죽이 들어있었습니다. 당시 중국 남자의 신발은 위쪽이 검은 면포이고 가장자리는 흰색 면포였으며 발바닥 부분은 가죽이었다고 합니다. 고기를 잡으러 나가는 어부의 모습으로 작은 여러 개의 작은 막대에 푸른 옥양목을 붙인 그물 같은 것을 어깨에 메고 있습니다. 이 막대들을 물속 바닥에 꽂아두면 물고기들이 갇히면서 잡혔다고 합니다. 공방대 판매상으로 파이프는 대개 장죽으로 만들어졌고 입을 대는 부분은 백동으로 만들어졌으며 그 끝에는 연초를 넣는 연소통이 붙어 있습니다. 돌아다니는 목수 혹은 수공업자로 손에 든 톱을 제외한 나머지 도구는 짊어진 상자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자는 그가 작업을 할 때 의자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찬잎을 만드는 여자입니다. 찬은 중국인들의 기호식품으로 때를 가리지 않고 선호되었습니다. 당시에 중국인들은 차를 뜨겁게 마시지도 않았고 당을 첨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주로 마신 차는 푸얼차로 지금의 보이차입니다. 등에 색을 칠하는 사람입니다. 당시의 중국 등은 상당히 큰 편이었고 형태도 다양했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그림으로 장식이 되었습니다. 외피는 투명한 실크나 종이였고 꽃이나 동물 그림이 들어갔습니다. 등축제는 연중 4일간 열렸다고 합니다. 화살을 만드는 사람으로 당시의 화살은 대개 전나무로 만들어졌고 끝에 쇠로 된 마른 목골에 촉이 달렸습니다. 자기 그릇을 수리하는 사람입니다. 당시 중국 가정에서 사용되는 컵이나 그릇, 항아리, 꽃병 등이 자기 용품이었는데 금이 가면 수선공이 드릴 같은 것으로 구멍을 뚫고 미세한 줄을 넣어 수리를 했다고 합니다. 도자기를 떨어뜨리지 않고 온몸으로 다루는 묘기를 보여주는 고개사입니다. 고개사는 도자기를 최종적으로 팔로 미끄러지게 한 다음에 주먹 위에 올리고 한 발로 서서 넘어지지 않고 균형을 잡았습니다.